자, 먼저 인칭 대명사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It.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합시다. This is a home. 뭐라고요? 응. This is her. This is her? 맞아요? 네. 네. 어? 네. 맞냐고요? This is her. 오케이, 첫 번째 거부터 틀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스타벅스의 커피는 맛있다. 그것의 커피는 맛있다. Each coffee delicious. 맞아요? 그럼요? Each coffee is delicious. Okay. It 할 때 apostrophe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apostrophe가 뭐죠? 아, 그 점. 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Okay. Its coffee is delicious. 틀렸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무슨 격? 주격? 맞아요. 네. 왜 주격이죠? 뜻이 그것은이니까. 그래서 주격. 그래요? 그러면 나의는 영어로 뭐예요? 나의는 영어로 뭐예요? 나의 책 할 때 나의가 뭐냐고? 미.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마이요. 마이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그럼 it는 무슨 격이겠어요? 소유격. 무슨 주격입니까 it가? 어? 소유격이지. 어, 한 3년 걸릴 겁니까 인칭 대명사 익히는데? 깔끔하게 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He likes them. 맞아요? 네. 뭔데요? He likes them. 그러면 he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 them은요? them. 아, 목적격이요. 맞아요? 네. he는 무슨 격인데요? 주격. them은요? 목적격. 당연히 목적격이죠. them이 무슨 뜻이길래 목적격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을. 잘 안 들리니까 네가 통역 좀 해줘야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뭐예요? This is his. 맞아요. 그럼 뭔데요? 다음 시간까지 안 되면 이거 전체 그냥 글로 좀 써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 응? 그냥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숙제를 내야 되겠습니다. 뭐 말로만 하니까 뭘 해갖고 오는지 계속해서 틀립니다. 계속 틀려. 하시다 이거 옵션 있는데. 워크시트.
자, 총 3번씩 쓰도록 숙제 나가니까 숙제해서 오세요. 계속해서 뭐 틀릴 것 같아요. 뭐 익힘학습 하고 온 거예요? 응? 익힘학습 하고 온 거예요? 아니 뭐 말을 하세요. 뭐 우월 거리지 말고 어? 익힘학습 하고 온 거 맞아요? 뭐라고? 외우기는 외웠는데 알겠습니다. 쓰기 숙제 하고 나서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지현 읽고 뜻. In the bed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의 뜻은? 화장실에서 그녀는 입어야만 한다. 그녀 자신. 오케이. 그래서 to the toil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뭐가 돼요? 어디에 그녀 자신을 묶어야만 하는. 오케이.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 좀 크게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맞든 틀리든.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이렇게? 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she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다?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in the toile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이라고 물어봤더니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in the toile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이라고 물어봤더니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in
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재우가 만든 묻는말하고 지현이가 만든 묻는말하고 차이가 뭐 어떤 점이 있나요? 단어들 위치. 오케이. 묻는말 만드는 방법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든다고 배웠나요? 제일 먼저 뭐하고 뭐 어떤 순서로 이게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이게 맞는 말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이라는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단어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bath to the toilet. to the toilet 이란 대답이 궁금할 때 만들어진 질문이 저렇게 된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묻는 말이 만들어졌는지 쭉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자, 그럼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또 설명할 테니까 다음번에 답을 해주세요. 묻는 말 만드는 순서. 이들 맨날 뭐 그 선생님 설명 듣고 알겠다 그래놓고 다음번에 물어보면 답을 맨날 못할 것 같아요. 뭐하러 가르쳐 줍니까? 다음번에 답할 수 있어야 돼. 잘 들어놔. 오케이. 제일 먼저 뭐 한다? 이 궁금한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병기에는 어디에가 되겠네. 어디에. 그쵸? 네. 그래서 where로 묻는 말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다음은 뭐해요? 묻는 문장.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를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라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녀는 묶어야만 한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She should tie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을 그녀가 묶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바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뭐를 생각하고 나서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이. 네. 오케이.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가 she should tie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영영 she should. 그러면 묻는 말은 she should tie를 뭐로 만들면 되겠어? Should she tie. Should she tie 만들면 되겠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the bed. 오케이. At bedtime.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Or sleep in a bag.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뭔 소리일까요? 잘 때 묶어야 할 수도 있다. 묶어야 할 수도 있다는 아니고요. 묶을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은 침대 또는 가방 속에 서져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잘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침대에 묶을 수도 있고 또는 침낭 속에서 잘 수도 있다. 이때 이런 뜻 맞는 것 같아요. 뭐 고칠 때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재우 여기 생략된 말이 뭐예요? At that 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the bed. To the sleep in the bed. 오케이. 맞아요. 레이야. 뭐라고요? 레이.
지현이 의견은 메이다. 메인 것 같아. 헤이, 슬립의 뜻이 뭐예요? 자다. 헤이, 타이의 뜻이 뭐예요? 묻다. 헤이, 슬립하고 타이의 공통점 뭐예요? 다 하다시. 둘 다 하다시죠? 네. or와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접속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잘 때 그녀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헤이, 그 다음 문장. It's a little hard.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But she's happy. 뜻은 뭐죠? 그것은 이제 일단 받으시고요. 네. 그것은 약간 힘들지만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쓴대요? 저요? 아무나. 잘 때 그녀는 묻고 있을 수 있다. 그녀 아닌데. 얘 지우고 그럼 뭐 쓰면 되겠다. 그녀는 침대 또는 침낭 속에서 잘 수도 있다는 것은 약간 힘들지. 좋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 그것은 약간 힘들지만 그녀는 그러나 그녀가 행복하다는 말은 그녀가 잘 때 침대에 자기 자신을 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침낭 속에서 잘 수도 있는 것은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맞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녀 자신을 변기에 화장실에서 그녀는 그녀 자신을 변기에 묶어야 하는 것. 잘 때 자기 자신을 침대에 묶어야만 묶을 수도 있는 것. 침낭 속에서 잘 수도 있는 것. 또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뭐가 약간 힘들 수도 있겠어요? 또? 또? 그녀가 샤워를 할 때. 그렇죠. 그녀가 샤워할 때 진공 같은 진공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또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녀가 예, 음식이 그렇죠. 우주선 안에서 떠다닐 수도 있는 것.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 너무 길잖아. 네.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이걸 다 합쳐서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어떻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샤워할 때 진공 같은 진공이 물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어? 조심 안 하면 음식이 둥둥 떠다니고 이게 전부 다 이 제인이 뭐 어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뭐라고요? 우주 비행사. 조금 더 또 그렇죠. 우주 비행사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우주 비행사인데 지금 얘가 지금 어디 있어? 우주선에서 살아. 그렇죠. 우주선에서 사.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지만 그러나 그냥 행복하다. 그럼 이거 that. 어? that? that is
뭐? 뭐지? 우주선에서 살다. 이너 스페이스 쉽. 우주선에서 사는 것. 데 스페이스 쉽. 응? 데 네이버 제 이너 스페이스 쉽. 틀렸는데요. 우주선에서 살다. 다시. 우주선에서 살다. 우주선에서 살다. 우주선에서 살다가 lives in a spaceship입니까? Spaceship in a lives 아닌데? 우주선에서 살다. Spaceship lives. 우주선이 살아요? 우주선에서 살다. She lives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살다. Live in a spaceship. 그녀가 우주선에서 산다. She lives in a spaceship.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 So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다.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우주선에서 살다.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 Living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살다.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 To live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 몇 가지 가르쳐줬어요? 세 가지 가르쳐줬죠. 뭐하고 뭐. 첫 번째 방법 뭐? Live in a spaceship. 어? Live in a spaceship. 그게 이거라고요? 대토 친그 대토 친다 그녀가 우주선에 사는 것은 힘들다. She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응? 그녀가 우주선에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네.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어요.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대수를 썼을 때는 뭐가 달라요? 대수를 썼을 때 그 시 이때 뭐한 대시예요? 겉만드는 대시요. 뭐를 겉만드는 대시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네. 어, 왜 자꾸 이럽니까? 완벽한 문장은 뭐가 들어있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뭐가 들어있어야지 완벽한 문장입니까? 주어? 누가다가 들어있어야지 완벽한 문장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네.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어요. 그녀가 우주선에서 살기는 약간 힘들어요. 대신 lives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그냥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어요.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그게 우주선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Living.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어요.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또는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가?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무엇이 우주선에 사는 거? 무엇이 그녀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어? 우주선에 사는 건 무엇이니? 그랬더니 우주선에 사는 것은 약간 힘들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우주선에 사는 것은 왜 힘드니? 아, 왜 힘드니? 그렇죠? 우주선에 사는 것은 왜 힘들어? 우주선에 사는 건 약간 힘들어. 잘 어울립니까? 아니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A little hard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A little hard의 뜻이 뭐예요? 약간 힘들다. 아, 약간 힘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어? 어, 우주선에서 사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Uzuzan에 사는 거 어떻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live in a spaceship? How live in a spaceship? 오케이, 맞아요. 아니요. 그럼 제 의견은? How? 오케이. 네. How is? 우주선에서 사는 거 난방 길어봤자. 그거.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대신.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How is that? 뭐 똑같은 거고요. 이거 지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그래서 우주선에서 사는 건 어떻니?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그거 어떻니? How is it? 우주선에서 사는 살기는 어떻니?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또는 How is to live in a spaceship? 또는 How is that live
And she lives in a spaceship. 그녀가 우주에서 사는 건 어떤가요? How is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Okay. 우주선에서 사는 건 어떤가요? How is it to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어떤가요?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됐습니까? 네. Why is it a little hard? Why is living in a spaceship a little hard? Why is it a little hard? 왜 is living in a spaceship a little hard? Why? Why? 우리 말로 답해 보세요. Why is it a little hard? 우리 말로 답해 보세요. 그녀는 그녀 자신을 변기에 묶어야 하고 똥 쌀 때마다 변기에 묶어놔야 되고 잠 잘 때마다 침대에 묶어놔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마다 둥둥 떠다니고 그거 전부 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중력. 그래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래?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이 없기 중력이 그래.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중력이 없기 때문에 Because gravity. 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Because there is no gravity. Because there is no gravity, it is a little har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but she is happy. 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같이 because she can see.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얘 뜻은 그녀가 그녀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뭐를? 아름다운 지구를 매일. 얼마나 자주? 매일. 오케이. 그러면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말하고 그녀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 사이에는 우리말로 무슨 질문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is she happy?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what beautiful earth every day. Okay, 묻고 답하기.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Okay, 묻고 답하기. Why is she happy?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Okay, 자 읽기 연습은 이렇게 끝났는데 인칭 대명사 아직 덜 돼서 다음 시간에 인칭 대명사 오면 쓰기 시험 다음 시간에 와야 되겠어요. 와서 쓰기 시험 준비해서. 선생님 이거 수요일에 와야 돼요? 보강하러? 예, 보강하러 오셔야죠. 네. 수고했습니다. 책을 이거 그대